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댓글에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공유하는 시대잖아요. 공유를 위해서예요.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는 질문을 다른 누군가가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뭐 바로 답글은 못 달아도 한 3일 정도 안에는 답글을 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궁금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고 저도 뭐 답변을 달면서 제 나름 또 스스로 정리가 될 거니까요. 유튜브 댓글은요. 제가 다 읽기는 하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댓글을 볼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모바일로 보거든요, 댓글을.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달아주시고, 두 번째 당부들의 말씀은 제 강의를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의외죠? 왜 그러냐면은 이 명리 공부는 스스로 궁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런데 제 말을 의심도 하지 않고 모두 다 수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한말 외에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무슨 힌트를 주던가 아니면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스스로 그 정보의 타당성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검증이 돼서 내 걸로 소화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게 역학이거든요. 저는 진짜를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는 여기에 있는데 저는 여기 껍데기만 이렇게 이 껍데기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껍데기를 먼저 봐야 되기도 하고요.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거기에 제가 미적분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2009년 혹은 2010년 정도에 제가 이해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그때보다 뭐 이해하는 깊이라던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검증하는 과정이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정동찬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주에 접목도 해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왜안 맞는지,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는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한 번씩 맞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유명하다 해서 갔는데 사주를 보는데 잘못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얘기한 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상담 오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도 잘 보지 못해요. 제 생각엔 한반 정도 맞으면 잘 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경험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요.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는 화입니다. 화.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리학 얘기도 좀 섞어서 할것 같아요. 화는 불이죠, 불. 이렇게 아시면 안 된다고요. 토가 땅이고 금이 쇠고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상을 하는데 상을 중심으로 외우셔야 된다고요. 막연한 것 중심으로. 이 불이라는 거는요, 수많은 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목은 뚫는 기운이라고요. 솟구치는 기운, 상향하고자 하는 기운. 예를 들어서 들이대요. 막이 여자 저 여자 막 들이대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뚫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하구나 이거를 바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무 목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목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상으로 외우게 되면은 많은 현상들 속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화의 상 중에서 불은 지극히 일부분이다. 그냥 불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팽창한다. 확산한다. 터진다. 분열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단어가 붙는 모든 것들은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오행의 스토리를 조금 가미해 볼게요. 자, 목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이렇게 싹이 나요. 세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나오죠. 입이 하나 달리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 나무가 여기 하나 서죠. 어떻게 돼 있어요? 목이 한 가지로 나와서 쭉 올라가다가 퍼진다고요. 그게 화라고요. 퍼지는 거, 분열하는 거, 확산하는 것. 그래서 모든 화는요, 불안정성을 내재해요. 왜? 뭔가 이동이 쉽고 다른 곳과 만나기 쉽고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민들레 홀씨가 있어요. 민들레 홀씨 요렇게 생겼죠. 여기 씨앗이 있고 이 민들레 홀씨가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요렇게 역삼각형 모양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화의 모양은 역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 위는 커져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고 아래로는 좁아서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다. 목이 이렇게 뚫고 나오면 화의 단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확산이 많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때부터는 생식이 가능해요. 2차 성징이 일어나죠. 남자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정자가 생산이 되고 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그게 화의 단계예요. 목의 단계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수에서 나온 게 목이죠. 목이 수에서 나왔다라는 건 수가 억압된 거예요. 억압된 거.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거고 단단한 거고 씨앗 같은 건데 목이 왜 뚫고 가는 힘이 세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압을 하면은 뚫고 가요. 거기를 나오려고 해요. 벗어나려고 해요. 그 힘은 굉장히 강해요. 얼마나 강하냐면은 아니 씨앗이 아스팔트에 있으면은 그 단단한 콘크리트 아스팔트 다 뚫고 나와요.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네, 목의 힘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반발력이죠. 억압된 거에 대한 반발력 때문에 목이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이 목은 몰라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수가 씨는 씨인데 이 씨앗의 모양이 어떤 모양의 씨인지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식물들 씨앗들 한번 보세요. 그거를 보고 눈으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식물학자는 알겠지만은. 근데 화의 단계로 갔을 때 팽창이 끝나서 확산이 끝나서 수의 정보가 모조리 다 펼쳐졌을 때 그럴 때는 아, 이 수, 이 씨앗이 어떤 모양이었겠구나가 나오죠. 그래서 화는 뚜렷한 캐릭터성을 가져요.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 펼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심었더니 커보니까 민들레네? 커보니까 개나리네? 커보니까 무궁화였네? 보이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미운 오리 새끼. 그 오리들 사이에서 조금 다르니까 모르죠. 못생겼다고 그냥 얘기하죠. 목의 단계에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커가는 과정이다. 과정. 근데 화가 되면은 뭐가 됐잖아요. 그 들성부른 떡잎이 뭐 다르다고 얘기하죠. 떡잎의 단계는 목이고요. 화의 단계에는 얘가 뭐였는지 모양이 보인다. 모양이. 그래서 뭐 결국 커서 아름다운 백조가 되죠. 오리들이 막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그게 화의 단계예요.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은 성장이 끝난 끝났다기보다는 생식이 가능해진 다른 개체와 만날 수 있는 화의 단계가 됐다. 그래서 목이 의지라고 한다면은 화는 의지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결과.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 있으면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화가 있을 때 목을 끌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다가 되죠.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 정도 개념은 쉽죠. 그래서 확산하고 팽창하고 분열하고 번지는 에너지가 화다. 자, 불을 보세요. 이제 이거를 알고 불을 보면 너무 당연하죠.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죠? 확산하죠? 퍼지죠? 팽창하죠? 불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화가 되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확산하잖아요. 내 주변에 퍼지잖아요. 그 은은한 향들이. 그 여자들 중에서도 향수에 민감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화의 에너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팽창을 보자고요. 팽창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요, 여기에 동그라미 9의 모양이 있어요. 팽창을 사방 팔방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 거는 완벽한 9에 가깝다. 완벽한 9. 이게 이상적인 화의 형태인데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타지 않잖아요. 불안정성을 얘기했어요. 불안정성.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화는 불안정하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균일하게 팽창을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9의 형태로. 원이 아니라 9의 형태예요. 9의 형태로 팽창을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한 9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완벽한 9는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완벽한 9란 존재하는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수많은 행성들이 9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딘가 비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타원형이라던가. 완벽해져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화의 에너지예요. 물리학에서 화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화의 에너지인데 양자역학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처음 이제 이 양자역학을 접했을 때 이거 화 아닌가? 이건 화를 말하는 것인데 양자역학의 특징이 뭐예요? 포착이 안 돼요. 포착. 그 순간 관측을 해서 이거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포착 관찰할 때마다 뭔가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확률로 존재한다. 고양이가 있는데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다. 그게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면은 이 관측되는 데가 다 틀려요. 막 관측할 때마다 막 이상한 데서 다 관측이 돼.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게 화의 에너지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내용이 어렵죠? 이 잠깐 맛보기로 어렵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화에 대한 진짜 내용이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요, 앞으로. 근데 제가 처음에는 쉬운 얘기부터 할 거예요. 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다. 쉽게끔 얘기할 건데 갈수록 이제 어렵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쉬운 걸 한번 뒤집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의심 안 하고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반드시 혼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파트에서.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배웠던 걸 한번 뒤집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혼돈을 내가 맞이하고 그 혼돈을 내가 스스로 깨지 않으면은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없다면 공부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공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스스로 공부 못 하게끔. 스스로 공부 못 하게끔. 그리고 선생님들을 옮겨 다녀요. 이 선생님한테 배웠다가 한계가 오죠. 어떤 한계가 오냐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다 흡수했다고 생각하는데 흡수했는데 이 선생님만큼 못 봐요. 왜? 아니 그 사람이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다 봐야지.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 못 배웠던 못 들었던 얘기니까. 근데 또 일정 부분 하다 보면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옮겨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좋은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서 정착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카멜레온처럼 이 선생님도 됐다가 저 선생님도 됐다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돈을 느끼고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이제 화의 모습이 어떤지는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접목을 시켜봐야죠. 화. 현실적인 화의 얘기는요, 보인다와 뜨겁다예요. 뜨겁다. 보인다와 뜨겁다. 그리고 빠르다. 이게 다예요. 화. 자,
화를 볼 때는요, 일단은 빛과 열로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 두 개를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죠. 이들은 이게 기본적이라고요. 불안정성이 기본이다. 불안정성이. 그래서 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아이들이 불안정해요. 이게 스테이블, 안정돼서 차분하게 있는 게 약해요. 들떠 있다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ADHD. 화가 강한데 그 강한 화를 잡아줄 수 없는, 잡아줄 수 있는 뭐 토라던가 뭐 금, 수 이런 것들이 이제 화를 잡아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ADHD라는 건 아니고 잡아주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화를 안정시켜주는 요소들이에요. 토는 화가 더 이상 분열 팽창하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금은 화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단단하게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담는 역할을 하고, 수는 그게 이제 화의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이들은 다 화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화가 강한 명들, 특히 이게 화가 강한데 목이 막 지원해주고 있어, 목생화로. 그러면은 거의 틀림없이 이런 쪽으로 가요. ADHD 불안정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있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걔들은 그게 그 애들의 재능이에요. ADHD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거예요. 당연히 성숙도 굉장히 빨리 하고요. 정신적인 성장도 빠르고요. 이런 에너지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쪽으로 이제 승화시키면은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얘기해 보자면은, 화가 빛으로 작용한다. 이러면 뭐예요? 빛은 보여진다. 열로 작용하면은 뜨겁다. 이렇게 됩니다. 뜨겁다, 만든다. 목은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요. 화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몰입하고 에너지를 쏟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냥 사주 봤을 때 목이 있고 화가 없다. 그러면 아이고, 시작은 잘하는데 시작만 잘하네. 헬스장 끊어놓고 안 나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목이 있고 화가 있으면은 시작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말이 들어가요, 화가 있으면은.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보이려고 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SNS가 그렇게 성장한 거죠. 누구나 드러나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화가 한 점 없다 이러면은 인정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나는 잘했는데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화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실력은 최고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잘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력은 보잘것 없는데. 그게 화예요. 보이고 드러내고 나를 알리는 능력. 저도 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젊은 나이에 잘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화 때문이에요. 저는 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하면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보여야 잘 보이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반면에 화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 못 하겠죠. 그냥 자기 식대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시대적인 상황이랑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 그래서 화가 잘 발달하면은 트렌드에 맞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트렌드, 사회적 구성 이런 것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 안 했는데요. 섞임이에요, 섞임. 확산하고 팽창하면은 다른 것들과 섞일 수 있어요. 공간을 형성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아, 맞잖아요. 꽃을 피우고 수술과 암술, 꽃가루를 날리고 그 꿀벌이
꽃에 들어가서 이렇게 꿀 먹다가 꽃가루 묻어서 나왔는데 다른 또 암수를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만나야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씨앗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화의 섞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청년기죠. 남녀공이 생식의 단계가 끝나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단계가 화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는 섞여서 살아가요. 우리 다 섞여 있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저희 집에는요. 여러 가지 물건과 저는 고양이랑 섞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무언가를 만나려면은 화의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가장 잘하는 명 중에 하나예요. 화가 발달한 명. 섞이기 쉬운 명. 화가 없는 사람은 섞이는 걸 잘 하지 못해요. 누가 도와줘요? 술이 도와주죠, 술. 술이 화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생긴 거는 수인데 그 안에는 화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불 붙이면 붙잖아요. 도수가 높다면은. 화는 그래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잘 섞이게 해주고요. 철면피를 못 깔게 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어때요?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은 작용을 해요. 부드럽게 해주고 처음 보는데 웃잖아요. 술 마시면은. 그리고 술 깨면 어때요? 남 같잖아요. 그 대학생들 MT 가면 제일 많이 겪는 거예요. 그 처음 MT 갈 때는 술을 잘 모르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요즘에는 고등학생, 중학생도 마시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MT 가서 처음 서먹서먹한데 술을 먹다 보면 용기가 막 생기죠. 화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용기가 생기니까 말도 걸게 되고 화가 발동한다는 거는 결국에 목을 끌어내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의지가 막 생겨요. 화의 단계에 있으면은.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우리 친구 하자 그러고 다음날 술 깨면은 남인 것처럼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화의 능력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화가 잘 발달한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취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취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섞이는 거죠. 웃게 되는 거고 싫은데 웃잖아요. 화가 발달한 사람들. 저도 강의할 때 약간 취해 있어요. 네, 취해서 막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동영상 나중에 확인하면 그때 가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서 얘기하자면 보인다예요. 보인다, 보여진다,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병신년에 정유년에 많은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병화가 왔을 땐 다 보여진 거고요. 일부분만 보여져요. 병정이 또 틀리긴 한데 동신년도에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스캔들 막 그 유명한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이 막 그 이상 유흥주점 같은 데도 가고 대통령도 이때 막 무슨 비선실세니 뭐니 하면서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다 이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요? 알게 된 거예요. 화가 드러나니까 내 친구가 그 인간이 그런 놈이었구나. 10년지기 친구였는데 한 5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어때요? 화로 다 드러나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보여지죠. 병신년에. 그래서 제가 병신 정유 무술년의 테마는 뭐라고요? 인간관계 정리하는 운이라고. 2, 3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팽창되어 있던 화로 팽창되어 있던 섞이기만 했잖아요. 그 전에는 갑오, 을미, 계사 섞이기만 했다고. 을미까지 의미 없이 사람들만 많이 알고 지냈다고요. 그때 나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알고 지낸 거예요. 이때부터 정리되기 시작해요. 가족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냉정해지는 시대예요. 정도 더 없어지고요. 그게 다 화의 작용인 겁니다. 화. 금이 같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보인다라고 한 건데 이 빛이 중요한 이유. 목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목. 아니, 맞잖아요. 사람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뭐 이를테면 목이 막 갑인 이렇게 해서 강해요. 혹은 이제 갑자 뭐 여기서 자수가 수생목해서 목이 세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개뿔 목 하나도 안 세요. 무조건 화가 있어야지 목이 세지는 거예요. 목이 강해지는 건 화에 달려 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수생목하고 기둥으로 있으면 센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는 목을 기르는 거예요.
빛이니까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미. 자, 화로 기른다고 했어요. 화는 제가 빛과 열로 나누라고 했죠. 그럼 열일 때도 목을 보면은 목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작용이 다릅니다. 빛은요, 보여준다. 간접인 거예요, 간접. 간접 작용을 해요. 열은요? 열이 세면 내 폭발적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뭔가를 개입해서 만들려고 해요. 만든다. 이게 직접 작용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둘 중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있으면요, 보여주는 걸로 애가 커요. 어때요? 아이한테 뭔가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요.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를 얘한테 아이들은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해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목에 담겨 있을 때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다고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간접적으로. 그게 이제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환경 구성인 거예요. 환경 구성. 아이들이 잘 보고 잘할 수 있게끔 환경만 만들어주면은 지가 알아서 잘 커요. 근데 열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개입을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건드리잖아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요리를 할 때 우리가 약불에서 오래 끓인다 이렇게 있죠?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건데 요리를 할 때 약불에서 오래 끓여야지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댓글을 단 거죠. 아니, 그냥 센 불에서 잠깐 하면 되는 걸 왜 약불에서 하느냐. 그 밑에 다는 거죠. 집 태우면 되지 왜 보일러 돌리냐고. 자, 화가 에너지가 강한데 그 강한 게 강하면 강할수록 열을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약하면 약할수록 빛을 띨 가능성이 있고요. 그 똑같은 에너지를 이 목한테 어떻게 개입을 시키느냐예요. 그래서 빛은 오랫동안 보여주는 걸로 교육을 해요. 열은 아니 얘가 오랫동안 보여줘야 될 거를 단축하잖아요. 이 10년 동안 보여줘야 되는 에너지를 이 3년 안에 끝내려고 하잖아요. 열은 화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애들 키울 때 양말을 신으라 그러는데 못 신어요. 처음에는 빛인 사람은 자기가 옆에서 신으면서 보여줘요. 개입하지 않아요. 근데 열로 돼 있으면 다 개입해요. 개입해서 자기가 신겨요. 막 답답하다고. 그래서 애들은 코드가 이렇게 나눠져요. 빛으로 돼 있으면 선생과고요. 기본이 열로 작용하면은 기능 기술과예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 다르다. 그 애 사주도 딱 보면 보여요. 목이 약한데 화가 강하다. 빨라요. 열로 작용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빠르다예요. 빠르다. 얘는 조금 느려요. 화는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얘기해요. 말도 안 듣고. 네. 몇 달 안 되는데 막 엄마 아빠 하고. 화가 잘 발달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빠르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얘는 영재야. 천재가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두 살도 안 되는데 한글을 읽고 쓰지?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키죠. 막 좋다는 데는 다 보내죠. 영어도 막 유치원도 들어가야죠. 한국어도 못하는 애한테 영어를 시켜요. 그렇게 간다고요. 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은 거. 근데 이거는 빠른 거예요. 그냥 성장이 빠른 거기 때문에 그 애한테 나이의 교육을 맞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언제 그게 힘들어지냐면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뒤처지기 시작해요. 그런 애들은 빛으로 커온 애들 못 이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가 강하면요 그 기세는 화려하고 당당할 수 있어요. 화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커요. 이뻐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 쳐다본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속은 공허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요런 거예요. 쇠가 1톤이 있고요. 깃털이 1톤이 있어요. 뭐가 더 무거워요? 쇠랑 깃털 중에서. 절대로 쇠가 무겁다고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부피 차이 때문에 달라 보이잖아요. 화는 그런 거예요. 수가 요렇게 있는 거랑 화가 요렇게 있는 거 질량은 똑같다고요. 물리적 질량은.
근데 부피가 다른 것 뿐이에요. 여기는 속이 알찬데 여기는 그만큼 퍼져 있기 때문에 속이 공허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화가 강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놀 때는 즐겁고 즐겁게 놀고 공허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을, 미, 일간에 병, 오, 일, 월간이 이렇게 돼 있다. 월이 빠르죠.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천재 소리 들을 만하죠. 재능이 참 잘 발휘되어 있죠. 근데 면하고 시에 이 화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을, 미가 아니라 뭐 을사라고 해볼까요? 뭐 더 크죠. 이러면은 발현이 빠르다고요. 하나를 가르치는 열을 아는 아이예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수능 잘 볼까요? 잘 볼 수 있죠. 근데 수능 같은 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줬을 때 빨리 하는 거랑 실력이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병오일주만 얘기해볼까요? 병화는 이거 빛, 태양이잖아요. 태양. 이게 빛이잖아요. 빛. 얘는 뭐예요? 뜨겁죠? 5월이 엄청 뜨거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빛인데 뜨겁다. 뭐예요? 빛이니까 선생님인데 뜨거우니까 직접 개입하죠. 뭐예요? 병호일주 기본 특징이 가르치면서 자기가 간섭한다고요. 그게 병호일주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는. 간단하죠? 그래서 화만 있으면, 화를 볼 때는 그런 것만 보세요. 강한지 약한지. 강하면은 열 쪽으로 쏠린 거고, 물론 강해도 빛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잘 발현되면은 잘 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인간 사회는 화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화의 세상이에요. 화의 세상이라는 건 다 석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여서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섞이는 걸 싫어하고 내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화의 세상, 우리 세상에 잘 맞지 않는 명입니다. 그런 명들은 명리 공부하셔서 득도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